자, 오늘 다뤄볼 이야기 이슈는 역시 대한항공을 포함해서 항공주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원장님께 최근에 이 상황 좀 체크를 부탁을 드릴게요. 뭐 요즘에 네. 뭐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도 주변에 네. 굉장히 많아지고 맞습니다. 확실히 네. 하늘길이 열렸다. 항공사들의 최근에 추이도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이 막혀 있던 하늘길이 이제는 순차적으로 다 풀리는 모습을 좀 네.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이 대한항공에서 제공한 내용을 보게 되면 4분기에 상해 그리고 일본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조만간 느껴지는 것은 북유럽까지도 지금 예상할 수 있는 네. 이 노선이 지금 다시 추가 노선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 노선을 재개한다라는 게 지금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야, 여객 수요 급증 대비해가지고도 대한항공에서도 많이 준비하는 걸 지금 여러 언론을 통해 가지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네. 그렇기 위해서 어제 이 간밤에 있었던 CPI 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가 너무 좋았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양 지수 모두 환호를 하고 갭상승이 났는 반면에 의외로 갭상승 후에 우리나라는 이 추가적인 상승을 좀 못하는 종목들이 꽤 많았는데 오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노선의 기대감이 오히려 더 기관과 외국인은 받아들였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현재 이 시간대도 기관과 외국인은 쌍거리 매수를 통해 가지고 4분기까지도 어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네. 지금 추가적인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뭐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다른 항공주들의 흐름도 전체적으로 한번 좀 파악을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항공만 항공이냐? 그러면 다른 항공도 항공이다라고 네, 좀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대한항공의 이번 이 중국 길과 일본 길을 태웠다면 얘하고 제일 많은 노선을 좀 과거에 들고 있었던 이 항공주를 보게 되면 진에어였습니다. 진에어를 네네. 보게 되면, 근데 오늘 진에어 흐름을 잠깐 차트로 보이시게 되면요. 진에어 같은 경우는 차트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대한항공하고는 좀 틀려요. 아침에 똑같은 갭상승이 나더라도 네. 기관과 외국인은 진에어는 아직 인정을 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로는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다시피 아직 눈에 뚜렷하게 표가 날 정도로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이 그렇게 좀 많이 못 따라오는 현상을 좀 보일 수 있고요. 자, 그에 반면에 오늘 이 실적하고는 좀 그 지금 3등으로 좀 달리고 수 있는 자, 중국 일본 노선에 일단 과거의 노선이 제일 많았던 항공주는 제주항공이었죠. 제주. 네. 자,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골드크로스의 기관과 외국인은 오히려 더 진에어를 제외한 제주항공을 쌍거리 매수를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항공주는 두 번째로 오히려 더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제주항공이 아닐까라는 네.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반대로 제주항공 제외한 나머지 우리나라 과거에 계속 따라다니던 2등은 아시아나 항공이었거든요. 네네. 아시아나 항공을 실적을 보게 되면 조금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를 이해를 갈 겁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1,4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을 내다 보니까 네. 올해 상반기 4월까지 2만 2천 원 상단까지 주가의 위치를 보이다가 자 2분기하고 3분기에 어닝에 이 좀 문제가 좀 생겨서 지금 현재 위치 자리까지 11,000원까지 이제 내려앉는 자리인데 자 오히려 더 제주항공보다도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 물량이 좀 나오다 보니까 갭상승 음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한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항공은 오늘 기술적 위치를 좀 보게 되면 오히려 더 제주항공이 자 차트를 보게 되면 골드크로스가 나는 첫 자리를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항공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대한항공이 일단은 뭐 탑픽으로 좀 볼 수 있겠고, 그 뒤로 이제 다른 항공주들을 좀 보자라는 전략으로 제주항공이 그나마 네. 좀 그 뒤를 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늘길도 열리고 해외여행도 많이 늘어나고 또 외국인 관광객도 이제 우리나라로 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이슈들을 봤을 때 저희가 어떤 테마, 어떤 이 섹터를 좀 보는 게 최선호 테마로 보시는 게 최선호 테마로 보시는 게 어떤 테마인지도 궁금해요.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재밌는 거, 카지노입니다. 돈을 제일 많이 벌죠. 주식은 아니 본질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먼저 선반영하고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 기업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최선호주로 들고 온 카지노는 두 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파라다이스와 GKL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 하면 차트 얼마 전에도 제가 파라다이스를 한번 설명해 드린 적도 있지만 오늘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네. 자, 오늘 실적을 냈습니다. 실적을 냈는 게 자,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6% 성장한 자, 1895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6배나 증가했습니다. 네네. 6배나 증가한 383억에 자, 697% 성장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 지금 카지노 드롭에게 이 VIP 컴백으로 9천억 가까이에 됐던 육박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거리 매수로 네. 점핑 양봉이 나왔는데 그러나요? 저번에 이제 10월 4일 날 대한항공 들어갔을 때도 제가 점핑 양봉 이야기 드렸죠. 네. 점핑 양봉이라는 건 뭐냐면 기관과 아침에 이 그 동시호가 때 개파락을 띄우고 나서 기관과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수를 인해 가지고 추가적인 매수를 인해 가지고 고가 형성을 만들어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자, 오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가 전고점이 지금 16,500원 선을 유지하고 전고점을 만들고 있지만 전 자리에서는 종가 매수도 훨씬 좋아 보이고 있다. 그리고 4분기 지금 대한항공에 지금 일본의 하늘길이 열렸다라는 말처럼 자, 일본의 하늘길이 열리면 사람이 들어오겠죠? 자,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과거가 틀리게 카지노에 많이 찾고 또 카지노의 영업이익이 따라오는 거 보면 4분기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어닝 서프라이즈 까지도 추가적인 어닝 스프레드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리오프닝 관련 종목을 봐야 되는데 네. 그 중에서 파라다이스를 받고 다른 카지노 관련 종목들은 흐름이 어떨까요? 다른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GKL입니다. 네. GKL의 이 집안은 한국 관광공사죠, 그렇죠? 그래서 나라의 이 나라 거라로 또 이렇게 우리가 좀 재밌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번 주 제가 나왔을 때도 또 동일하게 60일선을 돌파인 캔들이 나왔다라고 제 최선호주로 이야기 드렸는데요. 자, 60일선 돌파인 캔들 후에 개파락이 양봉, 그 전고점의 매물을 오늘 점핑으로 먹지만 파라다이스만큼의 수급이 많이 몰리진 않았고 그게 있어가지고 전고점을 이 음봉이지만 앞에 잡아먹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 파라다이스보다도 오늘 기술적 흐름은 오히려 지킬보다도 기술적 흐름은 파라다이스가 오히려 더 좋아 보입니다. 그게 이유가 이번에 영업이익의 볼륨 자체가 사실상 파라다이스가 훨씬 더 높죠. 이 3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이번에 이제 적자 축소의 개념은 GKL의 이 두 자리 숫자인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적자 축소가 아니라 6배나 지금 급증한 383억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 두 개를 비교하자면 영업이익의 볼륨, 그 시가총액의 볼륨 두 개 비교하자면 자, 일단 우리 개인보다도 기관과 외국인은 파라다이스를 선택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파라다이스를 최선호주라고 여러분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파라다이스, GKL, 뭐 앞서서는 대한항공도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어쨌든 이 최선호주로 보시는 거는 파라다이스이신 것 같고 네, 파라다이스의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도 좀 시청자분들께 제안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 현재 자리는 여러분들 분봉으로 여러분들의 HTS를 보시게 되면 고가 자리, 호가를 보기에는 고가 자리라 가지고 조금이라도 싸게 사교 싶은 그쵸. 마음이 좀 들 겁니다. 그러나 자, 주식은
비싸게 사야지 오히려 더 더 잘 간다는 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자, 그만큼 오늘 고가의 이 형성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이 개인의 매물을 다 먹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오히려 더 기관과 외국인의 쌍거리 매수로 오늘 고가로 끝나게 되면 월요일은 오히려 더 갭상승이 나는 현상이 있거든요. 자, 오늘 종가에 들어가신 분들은 갭상승이 난 자리에서 한번 익절 끊어내시고 다시 5일선이나 아니면 안착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지금 현재 가격 16,300원에서 500원, 한 400원 정도 자리에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19,000원짜리 박스권에 이 매물대가 좀 있는 자, 19,000원 자리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 하단 자리에 이평선에서 따라오는 5일선 기준으로 오늘 기준입니다. 자, 네. 200일선과 5일선의 오늘 골드크로스 나는 오늘 첫 자리에 하단 자리 15,500원 자리에 기준을 두고 여러분들이 롱 포지션으로 가셔도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봤는데 그중에서도 좀 카지노 쪽을, 그중에서도 또 파라다이스를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리오프닝 관련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잘 참고하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무슨 일이고는 실전투자연구원의 정우영 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